더위에 시작을 날리는 소서 무렵. 자연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을 난다. 아, 이제 백일홍이 이제 슬슬 피기 시작을 하는구나. 이 백일홍 꽃은 이제 피고 지고 또 피고 그렇게 꽃이 백날을 간다고 해서 백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붙은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 나무입니다. 이제 흰 꽃이 피는 나무를 갖다가 약용으로 하는데 보통 이제 이질, 대하증, 불임증 그런 데 약으로 이용을 해요. 백일홍 나무에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데 이 나무는 자기를 심어준 사람이 죽으면은 꽃이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한다는 그런 전설 비슷한 이야기가 이 백일홍 나무에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흰색 꽃은 사실 참 보기가 힘듭니다. 이 백일홍 자체가. 이게 이제 잎이 보면은 폭이 두껍고 또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추운 지역에서는 잘 자생하기가 조건이 안 맞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그 따뜻한 바람이 해풍이 불어오는 남쪽 지역에 이 나무가 유난히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갖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저 뭐 충청도 지방, 경기도 지방에도 이걸 갖다 이제 그 관상용으로 심기는 심는 모양이던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남부 지방에서만 이걸 볼 수 있었던 나무입니다. 이처럼 지역부터 낯을 가리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낮과 밤 하루 사이에도 모습을 달리하는 식물이 있다. 이거는 낮달맞이라고 그래요. 이제 보통 달맞이 꽃은 달을 마중한다고 밤에 피는데 요거는 이제 낮에 피는 달맞이 꽃이라 해서 낮달맞이 꽃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걸 갖다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봤어요.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꽃일까 하고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갖고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낮에 피는 달맞이 꽃이라고 낮달맞이 꽃이라 그런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저도 몇 년 전에 처음 본 건데 어쨌든 참 신기하더라고요. 달맞이 꽃은 이제 달맞이 종자유라 해가지고 씨앗 기름을 짜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미용수, 그러니까 여자들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도 있고 여러 가지 효능이 있어요. 달맞이 꽃은. 그 낮달맞이도 이제 달맞이하고 사촌간이니까 아마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초꾼의 눈에 띈 또 하나의 꽃. 아, 저 건너에 자기나무 꽃이 이제 만발을 했구나. 이야, 예쁘다. 무성한 잡초 사이로 자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솟았다. 예로부터 집 앞들이나 마당에 심어두면 가정의 화목을 부르고 부부의 금실을 좋게 한다고 믿었던 나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요 새로 돋아나는 잎을 잘라다가 소를 주면은 소가 유난히 잘 먹는다고 해서 소찰밤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밤이 되면 이 잎이 지금 이렇게 활짝 펼쳐져 있는데 밤이 되면 이 잎이 이렇게 오므러져서 이렇게 합해져요. 그래서 이걸 합환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꽃이 예쁘게 피고 하니까 이걸 옛날에는 이제 집안에 심어가지고 관상용으로도 이용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심의 가로수로 사랑받고 있지만 과거엔 타박상이나 골절 통증을 치료하는 중요한 약재이기도 했다.
스트레스 해소,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불면증, 그런데도 약용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향 좋다. 가슴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어요. 향이, 꽃의 향이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꽃의 모양은 마치 분홍색 물감을 머금은 붓끝처럼 가느다란 꽃수술이 다발을 이루고 있는 독특한 형태. 이 또한 약재로 활용할 수 있다. 꽃송이 자체를 따갖고 술을 담가서 먹거나 또 이제 꽃을 따서 말려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먹거나 환을 빚거나. 그뿐일까? 생김새를 닮은 그윽한 향기도 초여름 자기나무의 전성기를 더욱 빛내준다. 이처럼 자연이 가장 현란한 활동을 보이는 시기. 덩달아 논밭의 농부들도 쉴 틈이 없다. 안녕하세요. 이 밭에 뭐뭐 심으셨습니까? 보시다시피 뭐 고구마, 가지, 대파, 또 참깨, 들깨. 아, 정말 많이 심으셨네. 예, 뭐 종류는 뭐 많아요. 예. 그럼 이걸 누구 주려고 이렇게 많이 심으셨습니까? 그냥 우리 먹고 자식들 좀 나눠 먹고 그래요. 그 시골 어르신들이 보통 이렇게 밭에다가 뭘 심어가지고 도시에 있는 자녀들 주려고 참 많이 심더라고요. 아이, 농촌에서 밭에 와가지고 들 것도 없고 오이는 오이도 어제 다 따가보고 요거밖에 없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써보세요. 예. 아이, 좀 큰 게 없네 이거. 다 그래도 맛은 있어. 예, 맛있습니다. 향긋하고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곳곳에서 움트는 화사하고 싱그러운 여름의 기운. 하지만 약초꾼의 시선을 끈 건 이 녀석들이 아니다. 아, 새비름이 이제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예, 이것도 한 사흘만 있으면은 이렇게 막 가지 번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한테는 진짜 골치 아픈 잡초인데.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약선 요리 재료인 새비름입니다. 이 또 성장 속도도 빨라갖고 지금은 요만하지만 한 다음 주쯤 되면은 한 이 정도로 클 거예요 아마. 그보다 더 커요. 이제 잡초 취급은 받지만은 이제 저한테는 이게 약선 요리 재료입니다. 식물성 그 오메가3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걸 먹으면은 뇌질환, 치매 예방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데도 좋고 또 그리고 이제 이게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는 보면은 이걸 이질의 약으로 썼어요. 대하증이라든가 그 위장질환 그런 데 이제 약으로 쓰고 이걸 갖다가 이제 데쳐가지고 무쳐보면은 콧물처럼 미끄덩미끄덩한 그런 식감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미끄덩미끄덩한 그런 원리를 이용해갖고 여자분들이 아기 못 낳을 때 난산으로 고통받을 때 이걸 달여서 먹으면은 아기가 이거 미끄덩거리는 거 그거 영향을 받아갖고 쑥 잘 나온다 해가지고 그런데도 약으로 쓰고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 오늘은 이제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해볼까 하고 지금 채취하러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요즘 시골에도 워낙에 이제 제초제를 많이 뿌리고 하니까 구경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 어머님 밭에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이 밭둑에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이렇게 뽑으셨네. 약을 안 치고. 그런데 이렇게 뽑아놔도 이게 며칠 지내면, 아니, 이제 내일부터 장마 시작된다 그러면은 또 이게 팔팔하게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져가고 오늘 요리를 해볼까?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밭두렁 구석구석 야무지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쇠비름. 농부에겐 그저 성가신 잡초, 약초꾼에겐 올커니 반가운 약초다. 이제 비름도 보면은 뭐 그냥 참비름이 있고 개비름이 있고 쇠비름이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 새비름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바깥에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농민들이 아주 귀찮은 잡초로 여기고 그렇게 했지만은 또 이걸 갖다가 이제 약용으로도 이용을 하고 그랬어요. 요걸 이제 주로 보면은 뿌리는 흰색이고 요 줄기는 붉은색이고 잎은 초록색이고 꽃이 피면은 노란색이고 또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면 까만색으로 익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식물에 다섯 가지 색깔이 나타난다고 해서 오행초라 그럽니다.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이거 갖다 오랫동안 먹으면 장수한다고 해서 장수채라고 하기도 하고 잎에 생긴 모양이 말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치현이라고도 불러요. 몇 년 전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효소를 담는 게 또 붐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 시골에 군단이, 읍단이 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할머니들이 요걸 갖다 이제 줄기를 똑똑 잘라가지고 소쿠리에 담아놓고 뭐 한 소쿠리에 만 원을 받는다, 오천 원을 받는다 이렇게 판매를 해요, 실제로. 쇠비름의 왕성한 생명력과 번식력. 그 놀라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농민들한테는 이제 잡초 취급받는 이유가 이게 씨앗이 씨앗 크기가 모래알 크기 정도 되는 씨앗이 요 꽃 한 송이 지고 열매 맺는 씨방 안에 수백 개가 들어앉아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육과 식물이 돼가지고 이걸 캐가지고 뿌리가 하늘을 쳐다보게 이렇게 얹어놔도 안 죽어요, 이게. 생명력이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농민들한테는 처치곤란인 잡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다시피 이 지금 막 촘촘하게 이렇게 씨앗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번식률도 좋고 또 잘 죽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음식을 만드냐에 따라서 잎과 줄기만 사용하는 음식도 있고 또 효소를 담근다든가 식초를 담근다든가 할 때는 이 뿌리까지 같이 다 써도 되고 그냥 데쳐가지고 무쳐서 먹으면은 미끄덩미끄덩한 식감 때문에 사람들이 또 잘 안 먹는 사람은 잘 안 먹어요, 이걸. 무공의 쇠비름을 한아름 캐어 돌아가는 길. 주로 햇빛에 말려 묵나무를 만들거나 즙을 내어 복용하기도 하지만 오늘의 요리는 바로 생채를 활용한 샐러드다. 핵심은 소스 만들기. 먼저 달달한 감칠맛을 내줄 사과와 살구를 깍둑 썰어 준비한다. 그리고 된장 한 스푼을 적당히 넣어 간을 맞춘다. 단맛과 짠맛이 모두 가미돼 쇠비름 특유의 시큼한 맛을 잡아주는 약초뿐만의 독특한 소스 비법이다. 그 이제 소스를 갖다가 이제 직접 만든 거는 옛날 어른들은 마요네즈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만들어 먹었을까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다가 된장이나 고추장에 이걸 갖다가 결국에는 쌈을 싸 먹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된장만 가지고 하면 좀 딱딱하니까 된장이 사과하고 살구를 갈아이어 가지고 소스를 만들어 봤는데 의외로 아주 맛있어요. 쉽고 간편한 조리법으로 맛과 영양을 모두 살린 쇠비름 샐러드. 쇠비름 자체의 아삭아삭하고 담백한 맛하고 이제 소스를 만들면서 들어간 사과의 단맛하고 된장의 짭짤한 맛하고 어울려져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산과 들 어디에서나 쉽게 자라며 잡초같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장수를 상징하는 약초 쇠비름이다.
조약돌 사이로 사그락사그락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야 이제 여름이구나 싶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남해 향촌 조약돌 해변인데요. 여기가 남해의 둘레길인 남해 바래길 제11코스 중 한 곳이랍니다. 바래라는 말이 옛날 남해의 어머니들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갯벌로 나가 파래, 미역 등 해산물을 손수 채취하던 작업을 뜻하는 토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래길을 엄마의 길이라고도 한다지요. 그 남해 바래길을 따라 걷다 보면 그 옛날 남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애환과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찾아갈 곳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남해 가천 다랑이 마을입니다. 자박자박 조약돌 해변을 따라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야, 마을이 너무 예쁘다. 그림 같다. 이야.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풍경과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배설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무길로 예. 오셨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네. 경남 문화관광 해설사 윤의엽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 그 바닷가 마을은 네. 폭우나 선착장 풍경 뭐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 마을은 전혀 가까이 배가 안 보입니다. 먼 네. 바다에만 배가 보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바닷가에서 바다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랭이 농사를 짓게 된 거죠? 네. 이곳은 이제 바다가 인접해 있는 마을인데 예. 망망대해가 멀리 있고 아주 경사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예. 큰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어항을 만들 수 있는 조건, 환경이 부적절하답니다. 예. 부적합 하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마을 주민들은 예. 고기만 잡아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 마을 주민들이 이 가파른 경사가 심한 이 언덕들을 돌로 하나하나 켜내면서 석축을 쌓아서 90도로 쌓아서 이렇게 다랭이 많은 논을 만들어냈죠. 그 치열했던 삶의 흔적은 마을 곳곳에도 남아있었는데요.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봉긋하게 자리한 돌무덤입니다. 이게 정식으로 말하자면 다랭이 마을의 밤무덤이라고 합니다. 밤무덤. 예. 다랭이 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옛날에는 쌀 한 톨, 밥 한 톨이 귀하던 시절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마을에 마을 주민들의 풍농과 풍어를 위해서 예. 10월 보름이 되면 밤 8시를 기해서 마을 주민 대표가 제주가 되어서 제사상을 올리는 밤무덤입니다. 아, 밤무덤, 뭐 밥을 올리는 네. 거예요? 아. 네, 밥을 아. 예. 하얗게 밥을 지어서 예. 한지 위에 놔서 예. 여기에 모십니다. 그리고 아. 그 위에다가 항토를 덮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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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그, 이름 그대로 밤무덤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 가천 다랭이 마을에는 예. 동쪽과 예. 서쪽과 남쪽 세 군데에 예. 이렇게 밤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엔 논 아래쪽으로 내려와 조금 더 바다를 가까이 두고 거닐어 보았는데요.
저 멀리 아득한 수평선을 따라 이어지는 해안 산책길.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예. 다랭이 지게길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이 마을에는 이 길뿐만이 아니라 소모리 살핏길, 뭐 상수리길 등 네, 네. 이름이 되게 독특하고 예쁜 둘레길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네요. 예, 예. 예. 요즘 그는 길이 대세라고 하죠. 예, 예. 예. 다랭이 지게길은 그 옛날 조상들이 곡식과 땔감을 지게에 치고 예. 집으로 돌아가던 길을 예. 예, 복원시켜 놓은 길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소모리 살핏길은 소를 먹고 풀을 뜯던 곳, 예. 예, 그게 소머리 살핏길이라고 하고 예. 또 망숙길은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하고 망을 보는 길을 망숙길이라고 예.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상수리길은요? 상수리길은 주변에 상수리나무가 많아가지고 예, 예. 아늑하게 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복원을 시켜서 예. 상수리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이름들이 참 독특하죠? 아, 예쁘네요. 예. 예, 오솔길을 지나니까 확 트인 바다가 나오네. 우와, 이야, 장관이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랭이만의 예. 망망대해. 예. 남해에서 바라보는 망망대가 여기입니다. 정말 속이 예. 시원하네요. 멋지죠? 예. 이 놀라운 변화를 두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그마한 항구 도시를 몇 년 사이 떠들썩하게 만든 마을. 와, 벽화가 많이 달라졌네. 예전에 비해서 벽화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여기는 이제 통영의 명소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죠. 봉피랑 벽화 마을인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철거 위기에 놓인 낙후되고 오래된 달동네 마을을 지키기로 하고 2007년부터 동피랑 벽화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전국에 이런 동피랑과 같은 벽화 마을이 무려 100여 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동피랑은 전국의 벽화 마을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데 통영에는 이런 벽화 마을이 또 한 곳 더 있답니다. 이곳 동쪽을 마주하고 있는 서쪽에 있는 벼랑 마을. 오늘은 서피랑 벽화 마을을 둘러볼까 합니다. 야, 오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야, 홍길동처럼 뛰어다니겠네. 동피랑에서 약 1km면 만날 수 있다는 또 다른 벼랑 마을 서피랑.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하다 보면 화답이라도 하듯 알록달록 정겨운 골목이 반겨줍니다. 이야, 집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모습이 굉장히 정감있습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데다가 구석구석 벽화가 숨어 있으니까 굉장히 마을이 귀엽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이야. 그렇게 삭막하던 콘크리트 계단은 다채로운 색깔과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되도록 말이죠. 아.
한중간에 이렇게 글귀들이 있네요. 네, 박경미 선생님의 문학적인 어록들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주 마주 앉아봐라. 모든 창작은 생각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시선을 붙드는 인상적인 글귀들. 이야, 처음엔 이게 굉장히 높아 보여가지고 네. 어떻게 올라가지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박경리 선생님의 걸기도 뭐 읽고 감상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금방 올라왔네요. 네. 야, 여기 올라오니까 완전 뭐 이렇게 한눈에 마을이 다 들어오네요. 명정동 네. 마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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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서피랑의 99계단은 예. 사실은 좁은 길이었거든요. 아, 좁은 예. 계단이었는데 여기를 개발하면서 또 확장을 해서. 아. 네, 확장을 해서 계단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예. 여기가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 공모전에서 청년 작가들이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테마로 벽화를 네, 그렸네요. 네, 네, 그렇죠. 청년 작가들이 해서 그런지 여기 네. 좀 참신한 아이템으로 그러네요. 이렇게 재미있게 또 만들어놨죠. 정감도 있고 굉장히 네. 그 위치도 고향, 있고 네. 네. 네, 그러네요. 도미노처럼 쫙 펼쳐진 99개 구구 계단은 어느덧 서피랑의 상징이 됐다는데요. 한 발 한 발 내디딜수록 자연설에 떠오르는 순수의 시대. 야, 어릴 때 우리 말뚝박기도 하고 막 네. 자치기 네. 뭐 단방구놀이 이런 것도 네,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야, 추억 돋는다. 99계단의 도로명이 참 재밌더라고요. 네. 뚝지먼당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뚝지먼당은 원래는 뚝지라고 해야 되는데 네. 통영 발음이 세다 보니까 뚝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두 개 뚝이라고 하죠. 예, 예.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있던 조선시대 때 예. 그 통제사를 모시는 그 상징하는 예. 길을 모셨던 뚝사가 있었어요. 그 삼지창에 깃털이 많이 달려 있고 하는 예. 기가 있거든요. 깃발. 깃발. 네네. 예, 예. 예. 그 깃발을 그 모셔가지고 나라의 번영과 그다음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뚝사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 제사를 뚝제라고 그래요. 뚝제. 네. 예. 뚝제를 지냈던 그 뚝사가 있던 곳을 예. 뚝지먼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발음이 뚝지먼당이 되어버렸어요. 먼당은 뭐예요? 먼당은 높은 곳. 아, 높은 곳. 네, 피랑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뚝기를 모셔놓은 네. 높은 곳. 네네. 예. 오늘은 신발 벗어들고 바닷가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바로 이곳 월등도가 우리 별주부전 이야기의 주 무대인 곳입니다. 예, 예, 예. 별주부전 이야기의 주변에 여러 섬들이 만나서 예.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을 했는데요. 토끼가 용궁에 들어가서 깨를 내어가지고 예. 별주부를 타고 무트로 올라오다가 네. 달에 비친 월등도 그림자를 보고 예. 벌써 도착한 줄 알고 예. 뛰어내려서 예. 토끼 섬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거북이는 토끼를 데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갈 수 없어서 예. 갈 수 없으니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거북섬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별주부전에는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이 지형과 만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저희 사천 비토섬의 이야기죠. 아, 지금 보니까 정말 거북이하고 닮았어요. 머리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등에 예. 껍질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이 토끼한테는 예. 부인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이 용궁에서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도록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서 목섬이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 너무 가슴 아프다. 예, 예. 별주부전에 이런 슬픈 사연이 숨어 있었네.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별주부전의 후일담. 그 이야기 끝에는 아득한 사천만의 풍경이 또 한 번 발길을 붙듭니다. 그야말로 풍경과 이야기가 있는 신비의 섬. 저는 오늘 그 별주부전의 후일담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얘기와 연관된 토끼섬, 거북섬도 너무 앙증맞고 아름다웠고요. 우리 비토섬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섬으로의 여행은 가슴을 뛰게 합니다. 네. 낯선 곳의 설레임과 때묻지 않은 자연의 매력 때문이겠지요. 일상에 지쳐 몸과 마음이 쉬고 싶으실 때 아름다운 풍경과 넓은 자연의 품속인 비토섬으로 오세요. 네, 오늘 안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캠핑에 낚시에 힐링까지 참 하고 싶은 것 많은 계절입니다. 그 마음 꿰뚫어보기라도 하는 듯 두 마리 토끼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곳. 사천 비토섬의 여름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 근데 요즘에 날이 더워져가지고 뭔가 아, 좋은 음식, 좀 힘나는 음식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더 신나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심이거든요. 얘를 잘 불려가지고 양념을 해서 내외 낮 기온을 보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시원한 옷차림이 좋겠는데요. 아유, 한여름입니다. 그죠? 잘 지냈습니까? 근데 요즘에 날이 더워져가지고 뭔가 네. 아, 좋은 음식, 좀 힘나는 음식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더 신나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건 욕심이거든요. 우리가 늘 먹는 걸 여유롭게 꾸준히 질리지 않고 먹는 게 그게 지혜로운 밥상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네. 푸콩 치자밥인데 치자가 왜 좋으냐. 여름에 배탈나기 좋잖아요. 쉬운데 그 배탈나기 쉬운 음식들을 얘가 중화시켜주는 게 치자거든. 요새 콩이 호랑이 콩이라고도 하고 울타리 콩 뭐 콩이 계속 가을까지 나오거든요. 계속 가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콩을 듬뿍 넣어서 와. 네, 밥을 지어서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와, 치자 물의 색깔이 진짜 곱네요. 그렇죠. 물 양은 뭐 어떻게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쌀의 1.2배가 물이죠. 쌀의 1.2배.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앉혀서 예. 비빔 간장만 만들면 돼요. 쉬워요. 쌀이 이제 맛이 없을 때 찹쌀을 넣기도 해요. 근데 네. 요즘 저희는 도정을 그때그때 해서 쌀을 쓰기 때문에 찹쌀을 넣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빔 간장만 만들면 돼요. 쉬워요. 칼질에 훌륭하신 두 분께서 고추 반 개씩을 다져주시면 돼요. 양념장에는 우리 밭에서 네. 자란 고추인데 와. 얘가 심이 들어가죠. 네. 근데 살을 키우고 있거든. 붉은 고추가 되기 위해서. 색깔도 더 고와진 것 같습니다. 짙어졌죠. 네. 곱게 다져요. 한 번 더 다지세요. 고추야 놀자. 됐어. 거는 거 여기다 드세요. 굉장히 심플한 양념장. 재래식 간장하고 여기에다가 참기름하고 깨만 넣어서 비벼 드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굳이 물 뺄 필요 없어요. 고추. 김치가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더 신나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건 욕심이거든요. 자, 우리 배관 아나운서가 네. 힘이 나는 음식을 원하는데 그건 그만큼 우리가 인생이 팍팍하다는 거지. 뜻대로 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밭에서 나는 고기를 보통 콩이라고 하잖아요. 그 콩으로 만든 콩단백이에요. 이거는 이제 가공식품으로 잘 나와 있어요. 네. 얘를 잘 불려가지고 양념을 해서 바깥에 이제 식구들 먹는 불고기 양념처럼. 불고기 제일 많이 간단한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하는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콩불고기가 이렇게 콩살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불고기라고 안 하고 콩살. 콩살. 네, 100% 콩으로 만든 거니까 콩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얘를 재울 수 있는 양념이 여기 있어요. 양념이 먼저 배즙이에요. 배즙. 네. M 간장하고 절 간장하고 후추, 참기름, 조청, 그다음 매실청, 깨도 같이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서 얘를 건우야기가 주물주물 손으로 치대서 재워요. 양념에 얘가 간이 싹 배기잖아. 네. 그러면 이제 팬에다가 바로 구우면 네, 조리를 하면 돼요. 몇 시간 정도나 재우면 될까요? 보통은 저희는 이제 많은 양을 하거든요. 네. 1kg짜리 한 팩을 하면 하루 정도 재웠다가 하루 정도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게 냉장에 넣으면 맛이 상할 수 있어요. 양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로 간을 하면 간이 안 배겨서 네. 그래서 보여주는 건 이걸로 하고 우리가 이제 해놓은 걸로 갖고 와서 지난번 재워놓은 걸로 할 거예요. 얘만 하면 맛이 채소가 들어가야 되지. 네. 그죠? 두색이 맞잖아요. 삼색 파프리카. 쓰면 돼요. 한 개만. 네. 노란색. 보통 채치면 돼요. 너무 가늘 필요도 없고, 굵을 필요도 없고. 아, 색깔이 굉장히 곱네요, 정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당근. 꾸준히 드시면 좋죠. 양배추가 지금 한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올 때 실컷 드시면 좋죠.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양배추즙을 상식하시잖아요. 네. 보조적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식재료로 이용하시면 좋죠. 양배추 썰어주세요. 프라이팬 불 올려주세요. 내야지 됐나? 내열이 안 됐는데 됐다고 했니? 이게 따닥따닥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콩고기가 사실 조금 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생콩으로 먹으면 비리지만 네. 익은 콩 비린 적 봤어요? 그러니까 콩고기? 이런 거는 사실 네, 접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쉽지 않죠. 네. 많이 해먹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식감이 네. 대부분 먹어보면 놀라운 말을 해요. 그래요? 건우야 뭐라고 하지? 진짜 고기 같아요. 속아요. 먹어보면 진짜 소고기 같다고 그래, 사람들이. 사실 요즘에 햄버거 가게를 가더라도 비건 버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나와요, 이제? 네. 시판돼요? 네.
근데 콩고기 단면 중에 가장 그럴듯한 단면이 아닌가? 게를 충분히 양념을 익힌 다음에 채소를 넣어줘야 돼요. 네. 고추는 뭐 고운 채를 굳이 필요 없고요. 이 정도로 넣으시면 되고 이제 당근이 잘 안 익잖아요. 당근을 당근 먼저 넣으시고 얘가 이제 섬유질이 단단하니까 당근을 그러고 듬뿍, 이게 듬뿍 넣는 것 같아도 네. 숨이 죽으면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이제 채소에서 여기다가 풋고추도 좀 넣어서 단백질이기 때문에 콩이 네. 소화력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가공된 거니까 채소를 좀 듬뿍 넣어서 드시면 좋죠. 마무리로 이제 참기름만 참기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 그렇죠. 이미 다 양념이 됐지만 기름을 좀 넣어주시면 이제 그 참기름 풍미가 가열되면 더 네.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간장 소스로 해도 되고 혹시 뭐 고기 먹을 때 흔히 고추장도 넣어서 먹고 하잖아요. 그렇게 양념해서 드셔도 돼요. 그렇게.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오늘 이거 쌈채에다가 네. 싸서 드시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양념 고추장을 쌈장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쌈장은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보리 딩겨장하고 동양으로 한 다음에 참기름하고 깨하고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배가 나오면서 이게 보리 딩겨장이에요. 보리 등겨 보리를 팔국을 네. 보리 농사를 졌잖아요. 네. 그러면 껍질을 벗겨내고 네. 한 번 더 도정을 해요. 네. 벗겨내는 거 네. 그것만 가지고 등겨라고 그래요. 그 가루를 가지고 장을 네. 만든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메주가루도 들어가고 갈색 있는 게 이제 그 메주 그걸로 메주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네요. 메주 된장 느낌이네요. 된장 느낌만 날 줄 알았는데 시큼한 향이 나요? 아, 그거는 이제 발효가 돼서 그렇지. 시큼하지 않은데? 건우야, 네가 등겨장 먹고 말해줘라. 쿰쿰한 냄새라고 그래야지. 매실 느낌이 나는데? 쿰쿰하다는 매실 들어갔잖아.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쿰쿰하다? 배가 나와서 네. 보시기에 비주얼은 보기만 해도 맛있네요, 이거는. 자, 여기 통깨가루만 좀 뿌려주면 되고요. 다 됐습니다. 쌈장도 됐고요. 담아서. 확실히 비주얼만 봤을 때는 전혀 뭐 콩고기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애들한테 먹어보라면 스님 이거 소고기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글쎄 소고기인지는 잘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죠. 고추만 네, 쫄깃쫄깃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밥반찬으로도 드시지만 삼겹쌈에 올려가지고 그 느낌으로 드셔도 된다 이거죠. 치자밥은 식채. 건우도 지금 체에서 굉장히 고생했거든. 식채가 있거나 여름에 배탈 나거나 이럴 때 이 치자 음식은 꾸준히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고 네. 콩고기 하나 얹어가지고 드시면 쌈에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냥 먹을 때보다 쌈 싸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네요. 드디어. 네.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와, 쌈장이 정말 잘, 진짜 맛있네요. 네, 등겨장이 들어가서 더 깊은 맛이 나. 네. 와. 등겨장이 소화가 잘 돼요. 아, 소화도 잘 돼요. 이 보리 등겨장이 노인들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 소화를 굉장히 도와줘요. 근데 이 쌈 중에 하나 굉장히 독특한 향이 있는데 깻잎이랑 비슷한 게 어떤 건가요? 깻잎이랑 비슷한 게 다른 자소, 자소. 빨간 깻잎. 네. 자소요. 자소, 자소. 오늘 뭐 보양 어쩌고 했잖아. 네. 기계로 한 것보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싶었는데 사실 저 기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찰 음식의 종류예요? 아니면 그냥? 한식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는 한식 게 한식 디저트? 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케이크 가게 있어도 제가 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를? 와. 엄청 많이 커요.